어우, 좋아요, 구독, 알림 설정 안 하면 내가 다 깨물어 버릴 거야. 꽉꽉! 로마 세야나.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사랑하는 시청자 여러분, 주민입니다. 오늘은요, 좀 특이한 콘텐츠입니다. 이번 2021 수능이죠. 여기서 제1외국어 한문 영역이 있었는데요. 진짜 여러분, 1도 몰라도 풀수 있는 문제들만 엄선해서 들고 왔습니다. 그래서 최소한 8, 9등급은 면할 수 있는 그런 영상이 되겠습니다. 여러분들, 이런 거 보면은 아주 쥐약이죠? 아, 정말 막 지렁이 다닌 것이 막 그런데. 네, 이런 것들은 제가 여기서 풀이하지 않고요. 오늘은 영역별로 9개 과목이 있는데요. 영역별로 제가 하나씩 모아놨습니다. 그거를 여러분과 함께 소개를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먼저 시험지 언급된 과목 중심으로 순차적으로 언급을 하겠습니다. Let's go! 첫 번째 문제는 바로 독일어입니다. 이거요, 독일어 그한 1%의 센스로 풀수 있는 문제예요, 여러분들. 풀어볼게요. 알맞은 것은 여기 보시면 99.90돼 있죠. 99.90 대충 그렇거든요. 유로 있죠. 그런데 나흐트라고 돼 있지. 이게 영어 나이트랑 좀 발음 비슷하잖아요. 밤안 그래? 진짜 맞아요. 프로는 마다라는 부분이거든요. 영어에서 가끔 쓰이긴 하는데. 그래서 밤 한밤에 99.9유로. 예, 즉 99유로 90센트거든요. 답 1, 3번이에요. 작살나죠? 장난 아니죠. 네, 3번입니다. 넘어갈까요? 2번, 프랑스어입니다. 뽕주 뽀로로로 돼 있는데 이것도 여러분 진짜 출제자 의도와 좀 싸워야 돼요. 출제자 의도랑 좀 싸워볼게요. 옳지 않은 것도 있는데, 솔직히 여러분 대성공 거두었다라는 그 문제를 틀렸다 하겠습니까? 평점 봐라. 장난이잖아요. 1번 맞는 거예요. 그 다음, 재밌고 흥미롭겠지. 평점 높으니까. 실제로 이게 interessant, interesting이랑 좀 비슷하잖아. 어뮤즈먼트 할 때, 어뮤즈가 기뻐하게 하다는 영어랑 좀 발음, 영어랑 좀 비슷하잖아, 이 형태가. 기쁘고 재밌잖아요. 맞는 거예요. 그 다음, 배우들 연기가 안 뛰어나면 여기 했겠습니까? 솔직히 생각해봐라. 평점 높은데 배우 연기가 뭐 같아요? 안 하겠지. 예, 1, 2, 3번 맞는 거고. 여러분 깊게 생각하게 하겠지. 당연히 안 그래? 그러니까 여기 넣었겠지. 안 그래요? 5번. 이거는 이제 모르니까 틀렸으니까 5번 찍는 거예요. 다른 거 솔직히 이거 없어도 풀수 있을 것 같은데? 안 그래? 이건 너무 당연한 얘기 아닌가? 평점이 5점, 4점, 5점인데. 대성공 거두었고 재밌고 흥미롭겠고 연기 뛰어나고 깊이 생각하는 거 아닌가? 오케이. 그러면 뭐 5번이지 뭐. 넘어갈게요. 스페인어. 제가 볼땐 이게 제일 어이가 없어. 볼게요. 답은 2번이야. 수송과 비용을 줄을 주겠지. 당연히 파나마 운한데. 이게 문제예요. 너무 당연한 거 아니에요? 네, 파나마 운하가 수송 시간과 비용을 줄여준다는 게 당연한 거 아니에요? 네, 그럼 2번이 답이야. 끝. 패스. 이건 나 뭔지 모르겠는데, 딱 봐도 뭐, 느낌이 그렇잖아요. 뭔가 관광지 같잖아요. 뭔가 역사적인 건물 같죠? 그래서, 명소 맞고, 별칭은 뭔가 따옴표가 있으니까 맞는 것 같아. 위치. 위치는 잘 모르겠는데 맞는 것 같아. 뭔가 있을 것 같아. 맞죠? 역사. 여기 대충 역사적인 곳인가 역사 있겠지. 근데 인구는요, 숫자를 여러분 솔직히, 4,000이란 것만 알면 여기 4,000 있죠? 인구는 보통 숫자로 표현하니까요. 그, 눈을 씻고 봐도 숫자가, 어딜 봐도 여기밖에 없어. 4,000밖에 없는데, 4,000년이야, 근데. 4,000다년이야. 인구 아니지. 그래서 3번이에요. 네, 해년자랑, 솔직히 1,000,000이랑 4 역사자만 알면 풀수 있는 문제였습니다. 다음. 일본어는요, 이거는 사실 여기 메다란 표현이 없으면은 못 푸는데요. 다행히도, 나무 목자랑 메달한 거 아마 알면 풀수 있습니다. 볼게요. 세 번째 줄. 나무가 있지. 요거 뭐, 무슨 말인지 모르겠는데요. 여기 지금 이렇게 뭔가 비슷한 표현이 있어. 나무의 맨단 표현 아닐까요? 그럼 2번밖에 없죠. 실제로 2번 답이에요. 나이스. 다음. 러시아어. 이거는 진짜 출제자랑 정말 싸워야 돼요. 볼게요.
반야가 난 뭔지 몰라. 근데 이것만 읽어보겠습니다, 밑에. 다음은 피로가 풀리고, 온도가 올라가고, 들어가기 전에 샤워하고, 뭐 증기욕도 하고, 높은 온도로 보호하기 위해서요. 솔직히 여러분. 다섯 개 중에 한개 틀리는 거잖아. 그럼 나머지 네개 맞는 거겠지. 그한개 틀렸다 봤어도요. 아무리 봐도 따뜻하고, 뭔가 열나고, 증기욕해주는, 특히 증기욕하단 말 있잖아. 뭔가 증기욕하는 그런 따뜻한 그런 거 아닐까요? 목욕 그런 거겠지. 그럼 당연히 여러분 피로 안 풀리면 이런 문제 냈을까요? 냈을 리가 없지. 90도인 건 모르겠는데 온도가 높아야 될거 아니야. 대충. 혹시 이게 80, 70 갖고 냈을지 모르겠는데 일단 맞다고 봐야 될것 같아. 그리고 증기욕도 솔직히 이 정도 뭐 30, 40분 할수 있는데 보통 증기욕 이 정도 하지 않아? 보통 쪼끄쪼끄 하잖아요. 높은 온도 보호하기 위해서 모자 쓸만도 하지 않아요? 근데 뭔가 좀 따뜻하지 않은 뭔가 어색한 게 찬물이잖아. 솔직히 목욕하기 전에 찬물 샤워하고 목욕할 수도 있긴 한데 좀 이상하잖아요. 호티 이렇게 따뜻하게 할 때는 보통 뭐 겨울에 할 건데 이 추운 겨울에 뭐 찬물로 해 샤워를. 그래서 3번이 다 맞긴 맞아요. 그러니까 다섯 개 중에 하나를 고른다고 하니까 3번을 했는데 지금 3번 맞아요. 네, 이건 솔직히 좀 모험수가 있는 그런 찍기긴 한데 그래도 뭐 괜찮았습니다. 아랍어. 드디어 아랍어 나왔다. 네, 여러분, 모양 똑같은 거 찾아봐. 이거랑 이거 똑같지 않아요? 이거랑 이거 똑같이 생겼지 않았어? 이거. 슬림한 S 거꾸로 90도 한 거. 여기 있잖아. 잠시만요. 예, 네, 요 있잖아. 요 생긴 거. 비슷해. 4번이에요. 넘어갈게요. 밑에 이것도. 모음은요, 딴거 필요 없어. 위에 있는 것만 보면 되거든요. 위에 있는 거 보고 찍으면 돼요. 제가 뭐 적어볼게요. 펜. 그러니까 이래 돼 있고 이래 돼 있고 이래 돼 있고 이래 돼 있는 거 있죠? 이래 돼 있는 거 풀면 돼요. 뭐가 있습니까? 하면 요거밖에 없네. 2번이죠. 이러면 끝이야. 여러분 가면 3점 따는 거예요. 이건 뭐 어렵지 않잖아. 그다음 베트남어. 이거는 솔직히 여러분 코로나 시즌에 이 어려운 시국에 솔직히 갈수록 안 좋아진 날씨를 냈을까? 난그 생각 문제 있거든요. 저 베트남어 찍었거든요. 솔직히 말하면 20점 나왔는데 전 베트남어 1도 몰라요. 근데 진짜 많이 맞았어. 출제자 이동화 좀 싸움을 했죠. 했는데 솔직히 이거는 싸움을 했거든. 내일 솔직히 이 코로나 시즌에 아무나면 되겠습니까? 내일이 안 되지. 그래서 5번 찍었는데 맞았어. 그러니까 코로나 때문에 아주 어려운 시국인데 갈수록 날씨가 좋아지네. 5번이었어. 답이었어요. 답이었어요. 진짜. 그다음. 네, 그래도 한개더 준비했어요. 이건 약간 지리를 알면 볼수 있긴 한데 여러분 사이공이라는 도시 아십니까? 베트남 남부에 있던 옛날 도시인데요. 이 지금 호치민이거든요. 그래서 답 5번이에요. 5번이에요. 끝이에요. 사이공 알고 있으면 풀수 있는 문제였습니다. 그 다음. 한문 대박. 여기 지금 뭐가 그려져 있습니까? 그려져 있는 거. 소가 그려져 있지 않아요? 그럼 소 찾으면 돼요. 3번이에요. 이거 낚으라고 된 문제인데, 그래도 소 우자만 잘 알고 있으면 풀수 있는 문제였습니다. 끝! 여러분들, 이상 준비했었습니다. 혹시 제1국어에 관심 있으면요, 앞으로 사회 탐구 한개 대체할 수 있다고 하니까, 그런 대학교가 늘어나고 있다는 말 듣고 있거든요. 꼭 한번 뭐 해보시는 것도 나쁘지 않을 것 같아요. 아무튼 여러분들, 파이팅! 아디오스!